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우상을 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자연과 예술의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예술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더러운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2절 마지막 부분부터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우상에 대해서 어떠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 이런 자연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예술은 도덕의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것 예술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변질된 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긴급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것, 우상들 예를 들면 뭐 불교 그 템플에 가든가 또 우리 힌두 신전에도 가보면 요란하게 색채들을 칠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색깔들을 동원을 해서 전각을 장식하고 우상들을 장식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이 도덕에 희생되어져야 된다. 도덕적인 긴급성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부르는 소리는 결국은 마술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라. 그런 소리는 마술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바로 죽음과 성장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은 씨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의 유지는 여러 죽음의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와 동물이 죽어서 우리 몸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다는 것, 짐승이 죽은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적인 생명은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적 생명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내적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거는 죽음에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우상 숭배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미혹될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미혹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많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자꾸 나아가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미혹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주로 그 이방 신들의 그 우상 숭배의 동원이 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리추얼 섹스입니다. 그 의식에 성행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부패한 마음들이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끌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나아갑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 내적 생명은 자아의 죽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중앙화된 그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한 가지는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택하실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18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광야 생활을 맴돌면서 머무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세울 때에 그는 제단을 곳곳에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 그런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여러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곳의 장소에서 섬겼지만 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섬기는 다신교를 숭배할 위험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예배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또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들이 숭배하는 여러 그 다신 숭배들로부터 유일신 숭배로 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광범하게 퍼져 있게 될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장소, 그 장소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중앙화된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번제와 희생과 거제 이런 예물들을 드리는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도 아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것이 번제제든 뭐 속죄제든 속건제든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제물을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동물 제사나 또는 곡식 제사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이 믿음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교하면서 배웠던 교훈, 하나님은 자기를 비즈니스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무슬림 선교를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너를 불렀다.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다. 예배자로 서면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자꾸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 생애 가운데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라.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세 번째로 중앙화된 예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신을 섬기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예배할 장소를 언급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먼 길을 걸어가서 그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 우리의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의 18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예배하는 자가 자기만 챙겨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12절 말씀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 것이요 레위인도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레위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으로 받으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과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한정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을 세 번에 걸쳐서 언급한 이유는 레위인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은 예배를 집행하게 하셨는데 레위인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곳을 떠나고 생업으로 돈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생업으로 나아가고 이러면서 성전이
유기가 되고 성전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예배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의 많은 생각들을 빼앗기게 되면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내적 생명은 자아의 죽음에서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경건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업도 끼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선교도 끼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목회도 끼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끼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